꿈이 최고 좋습니다. 꿈에 무지개 빨로 이렇게 쫙 뻗치면 더 좋아요. 이번에는 꿈에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네. 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좋은 꿈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. 그렇죠. 좋은 꿈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돼지 꿈, 뭐 똥 꿈, 뭐 조사님 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뭐 돼지 나온다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닐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돼지 꿈 먼저. 네, 돼지 꿈은 의례상 다 좋다고 생각하죠. 네. 근데 이 돼지 꿈이 뭐 울타리에 갇혔다든가 아니면 돼지가 진흙탕에 빠졌다든가 네. 이건 되게 안 좋은 꿈이에요. 아, 그것도 안 좋은 꿈. 네. 그래서 돈 나가는 꿈입니다. 거꾸로. 아. 네. 갇혔다든가 아니면 진흙에 빠졌다든가 이건 다 돈 나가는 꿈이고 또 돼지도 산돼지 같은 건 위험성이 있는 꿈이에요. 산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환이 들어온다는 꿈이거든. 아. 그럴 땐 좀 조심해야 되고요. 아, 돼지를 내가 많이 안았다. 네. 뭐 새끼들이 부부를 내 품에 안았다. 네. 네, 이거는 돼지 꿈을 볼 수 있어요. 아, 좋은 꿈이에요. 그러면. 그렇죠. 그때는 한 복권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또 똥꿈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네, 네. 똥꿈. 변꿈도 이렇게 꿈은 대체적으로 좋아요. 네. 그러나 뭐 변을 밟아가지고 넘어갔다든가, 넘어졌다든가. 네. 변에 빠졌다든가, 네. 변을 내 얼굴에 이렇게 묻혔다든가, 네. 그거 안 좋은 거예요. 아, 그건 안 좋은 거예요? 네, 네. 돈이 나가는 거지. 변통이 빠지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? 네. 돈을 내가, 변을, 내가, 누가 변을 놨다든가, 내가 변을 쌌다든가, 네.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좋은 꿈이고요. 변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다, 그냥 진짜 좋은 꿈이에요. 돈 들어오는 꿈. 제일 좋은 꿈. 변꿈 중에 제일 좋은 꿈. 네, 네. 그런 꿈이 돼야지 엎어졌다든가 넘어졌다든가 밟아서 머리에 튀었다든가 이런 꿈은 되게 안 좋죠. 그리고 또 많이들 말씀하신 게 조상님 꿈. 네. 조상님 꿈 나오면 다들 좋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네. 그것도 아니겠죠? 그러면? 조상님 꿈을 꿀 때는 조심하라는 꿈이 많아요. 네가 우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상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 조심시키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. 아... 알려줘서 조상님이 보여서 아버지가 보여서 죄수 보는 사람이 있고 네. 엄마가 보여서 나쁜 일이 있다든가 네. 그런 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... 내가 평상시에 아버지가 꿈을 꾸면 이상하게 죄수가 붙고 근데 엄마가 보면 자꾸 우환이 들어요.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은 엄마가 보이면 자꾸 우환이 드니까 엄마가 왜 보이지 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우환 드는 그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조심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야 돼. 꿈은 3일이에요. 유효기한이. 아, 3일이요? 네. 유효기한은 3일이니까 그 안에 조심해라 이거. 그러면 엄마가 왔는데 왜 엄마가 꿈을 꾸지? 뭐 기분 나쁘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. 아, 감사해야 되는 거죠? 네, 감사해야죠. 아, 미리 알려주니까 조심하라고. 그리고 또 많이들 얘기한 게 불, 물, 이 네. 꿈들. 네. 네, 네. 불 꿈이나 물 꿈은 보통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하는 네.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네. 근데 이 불도 활활 타야 돼. 아, 활활 타야 돼. 네, 네. 다 타버려야 된다. 네. 조금 타다 꺼지면 그것도 우환이에요. 아, 꺼지면 안 돼요. 네. 활활 타가지고 내 집이지만 다 탔다. 그건 진짜 큰 횡재예요. 근데 조금 타다 꺼지면 도로 우환이 들어와요. 도로 안 좋은 꿈이에요. 아~ 그리고 물은 맑은 물 같아, 동해 바다처럼. 아, 맑은 물이어야 돼. 맑은 물이 우리 집에 막 들어온다든가, 네. 물을 막 내가 헤엄을 친다든가, 되게 좋은 꿈이 됩니다. 아, 선생님 이렇게 오늘 좀 좋은 꿈, 나쁜 꿈, 이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, 네네. 이 많은 꿈들 중에 가장 좋은 꿈, 이 꿈을 꾸면 진짜 로또 한번 꼭 사봐라 추천하는 꿈이 있을까요? 용꿈이 최고 좋습니다. 용꿈에 무지개 빨로 이렇게 쫙 뻗치면 더 좋아요. 아... 그땐 정말 뭐 로또 한번 사볼만 하고요. 네. 근데 용이 용을 꾸는데 무지개도 없고 용이 시커먼 용이면 네. 까만 용이면 네. 그거는 또 안 좋아요. 아... 집안이 내려앉는 꿈입니다. 용꿈. 용꿈은 거의 80%가 다 좋은 꿈.